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돼지띠가 되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다음부터 할 때는 돼지띠부터 해야 되겠어. 항상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돼지띠들이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재수꽃을 한다면 돼지로 재물을 바치고 아,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이북꽃을 하니까 나쁜 일을 해서 좀 안 좋은 거 액세가 덮은다? 그럼 돼지로 군웅을 풀고 그러니까 돼지띠들이 띠별로 나왔을 때도 항상 끝에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많이 갖고 기다림이 많아요.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항상 배려를 많이 맞습니다. 해요. 다음에는 장꽃골 한번 해봅시다. 돼지띠분들 운세 그러면 네. 한번 26살 을의새 돼지띠들이요. 2020년 들어와서 운들이 나쁜 운이 아니에요. 을의생 26살 분도 놀고 있었다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라는 친구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나 자격증 시험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취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26살 그러면 이 연애사가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좋은 인연도 들어오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38살 우리 계의생 가지신 분들 앉은 자리를 내가 차고 들어가는 운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불안해했다면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땅 따먹기에서 내 땅을 확보를 시키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38살 우리 계획생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좀 답답했던 운세였다 그러면 가을수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한 개씩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년 2021년도에도 운대가 좋으니까 크게 욕심만 내지 않고 잘만 가시면 좋고요. 초심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만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습니다. 54 우리 신의 상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네요. 가정으로 좀 파탄이 나고 이별수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올해 나한테 정말 등 긁어주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인연주도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 자영업 하셔서 힘드신 분들도 하반기에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돼지띠도 역시 2020년에 운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보이네요. 네. 역시 62살 기생 가지신 분들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리는 다른 돼지띠와도 다 똑같지만 복을 입을 수 있는 수가 좀 많아요.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고 상을 입을 수가 있는 그거 말고는 금전이나 취직이나 명예나 다른 거 뭐 취직이나 모든 면에서 다 괜찮지만 가을에 좀 복을 입을 수 있는 수가 좀 많습니다. 정의생 가지신 분도 다 좋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답답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는 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답답한 문서나 답답한 일은 그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운이 하반기는 좋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